레전드지만 뭐 가정생활도 너무 모범적이고 레전드급으로 하고 계시다고 소문이 나 있잖아요. 예. 제가 그 뭐 자주 뵙지만 형수님이랑 싸우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래요? 형수님이 모든 걸 다 좀 케어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특히 아니 그럴 수가 없는데 제가 부러운 건 뭐냐면 네. 형수님이 승철이 형 그 의상을 다 세팅을 해주는 모습 저는 너무 부러워요. 오늘도 오늘도 너무 멋있어요. 오늘 너무 멋있고 예. 예. 아무래도 혼자 있을 때 하고 무대에 서서 무대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옷이 더 어울리더라 하고 해주는 조언자가 매니저하고는 다르죠. 집사람하고는 그게 다른 거고. 제가 이제 달라지죠. 모임 때도 보면은 형님이 형수님 얘기를 되게 잘 들어요. 좀 무서워요? 아무래도 좀 그 연상이니까 아무래도 좀 예, 말을 잘 들어야 유리하죠. 지금 말씀하시면서 상당히 좀 어려워하신 거 같아요. 아까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인상해 주시고 땀이 나네요. 저는 지금 보관하려고 하시는 건데 어떻게 얘기하더라 문장도 나오는데 아니 이승철 씨 둘째 딸 원희가 재주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요? 아 많죠. 어떤 재주가 이렇게 좀 다 잘해요. 네. 그래요? 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예능도 잘하고. 그러니까 뭐. 몇 살이죠, 지금? 10살인데. 10살. 지금 뭐, 노래를 아주 잘해서, 노래도 뭐, 콩쿨 같은데, 전국 콩쿨 나가면 뭐, 2, 3등은 꼭 해요. 뭘 하면 3등 안에 들어서. 원인은 노래하는 게 기존에 있는 일반 애들하고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정말 잘해요. 감정이나 이런 게 다 달라요, 달라요. 어떤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클래식은 기본적으로 좀 할 줄 알고 네. 절대 음감이 있는지 모르지만 뭐 5살, 6살 때부터 원인은 노래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 가족들이 깜짝 놀라요. 아들 전곡을 다 해요. 똑같이. 아들 노래를 다 해요? 네, 아들 같은 노래를 똑같이 해요. 다 소식하실 거예요? 아니, 저는 뭐 생각이 뭐 있진 않는데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지금부터 바이올린, 기타, 피아노 뭐 다 가르치고 있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너무 많이 생각해요. 정말 그런 거 쓰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니, 제가 보면 거의 그 마이클 잭슨. 혹시나 해가지고. 아니, 혹시나 하게 되면 그때. 좀 말이 좀 계속 앞뒤가 안 맞는 걸로. 저희는 대충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승철 씨. 예. 생각도 없는데. 오늘 좀 뭐 추석 연휴고 해서 저희가 좀 좋게 좋게 마무리 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아무튼 본인이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얘는 그 꿈이 동물학자예요. 네, 또 꿈은 또 음악하고 저는 그 원희는 잘 시간이 있어요 지금. 성민 씨는 어때요? 이렇게 좀 그 원희 형이 막 연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박수 쳐.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박수 쳐. 난 화만 잘하죠. 네. 네. 근데 원희가 공부도 잘하죠. 예체능 다 잘하죠. 근데 그 와중에 주말에 가족들하고 또 여행을 아니, 또. 근데... 그 형님이 저희 원희가 지금 몇 명이에요 도대체? 한 명이 다 하는 거예요? 원희가 혼자예요? 이름은 원인데 원희 아닌 것 같아요. 원희, 이원희, 삼원희 다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형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민사로 밥 먹으러 와라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형이 연락이 안 된 이유가 주말마다 막 무주 구천동 이런 데도 가시고 막 그러신다고. 오늘도 이제 녹화 끝나면 그걸로 가야 되는데. 아 공연이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아니, 이승철 씨가 아니, 앞뒤 안 맞으세요. 아니, 녹화 나라고 방송하는 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건 이제 녹화 날이었고 추석 여행은 이제 연휴 때 방송 날. 아, 추석 연휴 방송이 나가는 날은 무조건. 그러니까 방송이 나가는 날은 무조건. 오늘은 끝나고 공연이 있고. 원희 데리고 가는 원희 데리고 가는 거예요, 형수님들 같이?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이 또 좋아져가지고 애하고. 계곡을 들어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대산, 지금은 이제 덕유산 계곡에서 애하고 뭐 낚시도 하고 송어도 잡고. 진짜. 와. 근데 애하고 일주일 내내 서울에서 같이 있는 거랑 1박 2일 캠핑을 한번 하고 하고는 다르지. 차원이 틀려요. 애가 아빠하고 클로즈 되는 게 전혀 틀려요. 그래서 저는 캠핑 강추고요. 그러면서 애하고의 또 다른 정이 그리고 추억이. 그러니까 저는 좋은 아빠다. 인생이. 아 이거 저, 미안하네. 사실은 갈 때 민수한테 돈은 못 가져가도 추억은 가져가요. 저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근데 창민 씨가 윤호 씨한테 살을 빼라고 그렇게 아까도 뭐 살짝 얘기를 좀 하셨지만 살이 많이 쪘었어요? 아무래도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확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살 쪘다라기보다는 몸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확실히 살 쪘었어요. 아, 진짜? 어때? 좋아하시네. 어디 어땠는데? 아니, 제가 저도 제 부대에서 그 이제 인터넷 기사로 이제 오랜만에 우리 형이 이제 공연하는 모습이 사진이 찍혀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 형 진짜 오랜만이다. 그래 봐야지 했는데
하필 그때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봤었던 윤호 형 중에 제일 많이 쪄서 그런지 그때도 바지가 찢어졌어요. 또! 아, 이거 버릇이네. 아, 좀 넉넉한 걸 입어. 저는 우리 형이 항상 무대에서 멋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형이. 예, 그래서 이제 좀 살을 빼라 계속 그 얘기를 했었죠. 워낙 멋있으니까. 그러니까 무대에서 이렇게 춤추다가도 우리 형 멋있어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 매 순간 들어요. 아, 진짜? 약간 세뇌된 듯한 느낌이. 아, 저는 우리 형이 항상 돋보이고 빛나고 유쾌하고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그 옆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내조의 여왕이네. 원래 역사적으로도 왕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저런 스타일입니다. 물상 형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왕이 최고입니다. 마음을 놓이게 한 후 저도 이제 리더의 자리를 뺏기 위한 그거 아니에요. 저도 재석 씨가 욱도 좀 건강 챙기고요. 좀 더 많이 웃기고 빛났으면 좋겠어요. 더 챙기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챙기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저 그럴 거예요. 진짜. 진짜 이렇게 나하고 마음이 너무 잘 맞아서 진짜. 저는 너무 좋아요. 저는 진짜 그럴 거거든요. 재석 씨도 그 승진이 형처럼 한 번 맺은 인연은 오래 가더라고요. 그럼요. 예. 네. 네. 아니 열정이 넘치는 게 군대에서도 뭐 사격, 체력, 뭐 모든 과목에서 우선상적으로. 아, 뭐 열정이 그러니까... 또 대단하셨다고. 특급전사. 야, 특급전사 저 아무나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예, 요새 직업군이 됐어도 뭐 직업군이 의뢰가 들어오긴 했어요. 와, 진짜. 어차피 창미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전문화사를 해본 거잖아요. 연예인 최초로 전문화사 하는 것도 멋있다는데 약간 혹했어요, 제가. 아, 진짜. 그래서 이제 사무실 가가지고 아, 난 전문화사 하겠다. 진짜. 일을 하셨구나. 네, 사무실에서 굳이 그걸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라고 해가지고. 육군 참모 표창상 받으시고 와 참모 표창상이요? 사격 체력이 90점 이상이래요. 아, 창민 씨도 요 같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해서 특급 전사가 됐는데 저는 전사였군요. 그냥 전사만 해도 감질 없는데 네. 왜 꼭 그래야만 했을까? 근데 지금 얘기랑은 다르게 창민 씨가 근데 군대에 실제로 있었을 때. 본인보다 그래도 좀 어린 친구들하고 비교될까봐 달리기를 뭐 미친 듯이 했었다는 속보가 들어왔거든요. 아니 그 이제 팔굽혀펴기나 윗몸 일으키기는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몇 개를 더 하냐 그건데 이제 다 같이 오래 달리기 1.5km를 하면 힘들었고, 이제 힘들었고 힘들어. 예, 저는 그때 당시에 29이었는데 이제 한참 같이 입대한 친구들은 20, 21 하나 이제 예, 그렇죠, 그렇죠. 출발선으로 가는데 친구들이 다 저보고 형 이다가 쓰러져서 실려 가시는 거 아니야? 막 이제 다들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관리를 열심히 한 이제 30대를 앞둔 나의 체력을 보여주면 하면서 형님 창민 씨한테 듣던 그 느낌하고는 좀 약간 다른데 그때는 좀 오기가 생겼군요. 있어. 아니 핏덩이 같은 녀석들이 자꾸 도발하니까 이제 지기 싫으니까 괜히 그래서 한 몇백 명 중에 4등? 대단하네. 몇백 명 중에? 예, 딱 군 부대에 있으면서 제일 열정을 불태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딱 그때. 딱 그때만. 근데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동방신기 왔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는 눈이 더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동방신기가 이렇게 쉽게 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좀 알려주고 혹시 싶어요. 이런 생각이었어요? 창민 씨? 아니, 그냥 저는 쟤들한테 지기 싫었어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창민 씨는 그냥 열받아서 뛴 거예요. 아니 근데 윤희대 씨가 너무 열정이 넘치셔서 발명품을 발명을 했어요? 발명을 했어? 군대에서? 아니 윤호연아 무슨 발명을 해요? 아니 그게 사실 예전에 취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발명이 취미입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허세 아니냐 저는 진짜 진심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발명을? 네, 근데 운 좋게 그냥 뭘 발명하셨어? 이게 캡슐 장착이 가능한 이중컵이라고 어머 어이 뭐예요? 가져왔어? 캡슐 장착이 가능한 이중컵이라고 어머 어이 뭐예요? 가져왔어? 와 티커충이 있어! 티커충이 있어? 와 잠깐만 이게 아니 티커충이 있네? 이게 컵이 이중컵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그래도 커피 하나 마실 때 다 마시면은 액상이 남잖아요. 네. 한번 뚫으면 다시 그 원액이 에스프레소가 들어가고 다시 물이랑 희석돼서 다시 아메리카노가 되고. 그러니까 이 액상을 여기다가 넣어놓고 술로 표현하면 고진갈래. 폭탄주도 그렇게 만드는. 네. 약간 폭탄주도 그런 원리와 비슷한 걸 수 있는. 상품화가 됐습니까? 아니 일부러 저는 사실 특허증을 갖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저는 상품까지는 별로 관심. 인생이 목표밖에 없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소위 말해서 이 아, 야, 진짜 웃겨. 스펙이 필요 없었던 거야. 아니,
그냥 아, 나 펼치고 내가 또 했다. 했다. 아, 내 자신을 만족하기 위해. 내가 한 발짝 앞서기 전에 남의 사람은 두세 발짝 앞서 나갑니다. 아. 세상은 어필시대다. 그래서 어. 확실히 알아서 이제부터 세상은 어필시대다. 어필시대다. 몇 개가 더 있어요? 아니 오늘 진행 중인 게 몇 개가 있는데 어. 안 터지는 바지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아니면 나의 넘치는 열정에도 네. 절대 안 터지는 바지를 정말 10% 찢어놔야 돼요. 안 터져요. 뭐 생각났을 때 진짜. 이게 바로 하지 않으면 은 그렇죠. 사실 사람 생각이라는 게 다 이렇게 또 비슷하거든요. 여기에 스팀 잡수네. 아 대단하네. 아니, 승철이 형도 사실 발명하고 좀 다르지만 그 저작권의 그 형님이 만든 노래가 굉장히 많이 좀 수록돼 있죠. 185곡이요? 아, 제가 다 쓴 건 아니고 이제 제 노래가 이렇게 등록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좀 효자곡은 어떤 곡이에요? 어떤 곡이요? 제가 쓴 노래 중에는 예. 뭐 소녀시대 인연 뭐 이런 것들 다 제가 쓴 거예요. 인연? 네, 작사가 인연 기가 막힌 서쪽 하늘 뭐 이런 서쪽 하늘. 이제 많이 고쳐줘도 이제 원작자한테 그냥 준 적도 많죠. 그때는 좀 네, 지금 같으면 절대 안 해줬을 텐데. 그 당시에 괜히 그때 폼 잡는 거지. 아, 그래도 먹고 살아. 나 그래, 나 됐어. 난 이런 거 필요 없어. 그 나올 때는 술술 나와요. 그러니까 오직 너뿐인 나를 같은 경우는 와, 그거 좋은데. 제가 앨범이 다 완성이 되고 그날 총 파티를 하는데 제 친구가 미국에서 왔어요. 네. 아, 이거 한번 들어보래요. 노래방에서 그걸 틀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술 마시다 말고 바로 집에 와서 가사를 써서 그 다음날 녹음을 해서 반주 녹음하고 노래 넣고 믹싱해서 3일 만에 앨범 타이틀이 돼버렸죠. 와~ 그게 오직 너뿐인 나를. 네, 그러니까 그리고 쉽게 나오는 곡도 있는 반면에 와, 한 줄이 진짜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딱 봤는데 하루가 지났더라고요. 책상에 딱 이러고 있는데 하루가 지났어. 그게 어떤 노래? 화장실 갔다. 그게 이제 제 거 노래 중에 그 좀 빠른 노래인데 좀 유명하진 않은 노래예요. 그러니까 노래가 별로였던 거예요. 네. 아, 이게 안 노래라고. 부탁님이 벌써 이제 27살이시라면서요. 벌써? 어, 근데 이게, 따님한테 아빠 같은 사이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그쵸. 대박이지, 그 아빠 같은. 오늘 우리가 윤호 같은 사이도 괜찮네요. 오! 아주 건실해. 생각이 있는 거야? 생각이 있는 거야? 아직은 일을 좀 더 한다. 내 저작권을 가지고 갈까? 그러면 세워. 좋은데. 자네에게 내 저작권을 주네. 와. 와. 창민이는 별로. 심심할 것 같아. 아, 아니요, 더 잘할 수 있어요. 잘하죠. 알아봐야겠다. 일단 저 다른 것보다 우리 저 사위감으로는 열정 넘치는 분. 네. 창민 씨가